내일장 시초가 어떤 종목 공략해 볼지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청원 차장님, 지난 종목의 수익률 리뷰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대표적으로 하나 서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서한 같은 경우 제가 추천을 해드린 이후로 대략 15%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건설 경기의 호조라고 하는 이슈와 또 올라가는 시점에서 사실상 시장도 괜찮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를 고스란히 받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건설 경기는 앞으로도 꽤나 좋을 겁니다. 그렇다면 서한과 같은 지방 건설사의 수도권이나 또는 경기권 여기에 대한 진입이 조금 더 이어지게 될 경우 실적 개선은 분명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소폭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지는 마시고요. 추후 꾸준히 눌림이 발생을 해서 혹시나 1780원까지 내려왔을 경우에 다시 한번 매수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민간주 오늘 건설주도 좀 많이 약세를 보였는데 네.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나을까요? 네, 지금은 자제하시고요. 시간 조금 지나서 조금 전에 말씀해드린 1780원 오면 그때 가서 한번 매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간판주는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다우 데이터인데요. 네. 지금 시장의 화두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오늘 이렇게 많이 던졌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졌죠. 그러면 반대로 개별 종목을 보았을 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종목, 그 종목들은 오늘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다우 데이터인데 다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최근 6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오늘 시장이 이렇게 밀리는 가운데 1.42%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요한 가격은 14,700원입니다. 14,7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까지는 빠르면 내일 아마 갈 거라고 봐요. 하지만 그 가격대를 돌파했을 때 체결 강도가 100에서 150%까지 넘지 않는다면 그때는 14,700원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고요. 강한 매수세에 따라 주가가 올라가 버린다면 여러분들이 목표 가격을 대략 16,000원까지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1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00원 돌파하지 않으면 일단은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거기에서 반드시 매도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은 윤여민 팀장님의 수익률 리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오늘 좀 강하게 좀 튀어 올랐는데요. 일단 뭐 CMO 관련된 부분들 뭐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풍문이라는 것 어떤 공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좀 수급에 몰리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치료제 관련돼서 지금 공장이 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백신을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제조할 수 있는 라인이 있는지 사실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런 좀 소문이 돈다는 것 자체는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뭐 백신의 어떤 강국으로 가는 어떤 초석이 되지 않나 싶고요. 그 가운데 어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좀 실적이 워낙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백신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분명히 좀 충분히 좀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실적이 충분히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충분히 좀 끌고 가셔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선 코너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신규 매수 전략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신규 매수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가 그때 목표가를 좀 높게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00만 원가 드렸기 때문에 지금 좀 제가 볼 때 이게 종목이 상당히 무겁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더라도 어쨌든 좀 약간 음봉이 나올 때마다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아직 목표가까지는 멀었으니까 충분히 저도 뭐 신규 매수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간판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내일 말씀드릴 내일 좀 시초가에 좀 공략을 해볼 종목으로 이제 SK 네트워크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 뭐 계속 계속해서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좀 경기 민감주보다는 좀 경기 방어주가 좀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좀 관련된 종목을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일단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은 일단 좀 1분기는 좀 약간 부진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좀 컨센서스를 약간 좀 하회하는 좀 모습을 나왔습니다만 지금 연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상향하는 모습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수익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좀 안정적으로 좀 고정거래처를 좀 늘려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SK 매직 관련된 이제 뭐 렌털 사업에 대한 부분들 지금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 뭐 계정수를 보게 되면 지난해 200만 계정이었습니다만 올해 240만 계정으로 지금 계정을 좀 늘릴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카 라이프 같은 경우 이제 렌터가 관련돼서도 지금
지금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좀 모자란 상황에서 어떤 렌털 사업이 좀 상대적으로 좀 부각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동사도 충분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최근에 뭐 동사 같은 경우 삼성전자와 제휴를 통해서 좀 렌탈 사업도 서비스를 시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목표가는 좀 높게 7,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타이트하게 5,1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네트워크스 렌탈 사업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 이러한 모멘텀들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7,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